What is it called? 한국말. 같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고요? 남북이 나눠진 지 70년, 서로 쓰는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아래 동네 말을 번역해주는 고마운 앱도 나왔습니다. 드라이클리닝, 리필처럼 윗동네에선 아예 안 쓰는 외래어도 번역해주는데요.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저도 윗동네에 있을 때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할인이란 말도 써본 적이 없고요.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장관리, 멘붕 같은 신조어를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것과 똑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윗동네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업 내용, 그리고 같은 듯 다른 아랫동네 말입니다.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 같은 말을 쓰기에 희망이 있고 소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면 통일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요? 남북 10대들의 통일 프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. 이 사실 외래어였잖아요. 대부분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. 사실. 예, 아주 잘해줬고 외래어 얘기 나온 김에 이 참 아래 동네에 와서 이렇게 말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예?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적 없었습니까? 군성군. 네. 저 한국에 처음 와서 국정원에 갔는데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, 병원에. 근데 건강검진 받고 뭐 종이를 주면서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사인하래요. 못하고 있었어요, 가만. 오. 가만히 있다가 창피했는데 그냥 사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. 아, 사인이. 네. 처음 들어보는. 네, 처음 들어봐서. 그래, 그럴 수 있죠. 사인이라는 단어를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요. 미송년은 혹시 못 알아들은 얘기 있어요? 아, 저는 윗동네에서 온 걸 모르는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, 큰 도서관에 갔는데 친구가 먼저 기계에다 카드를 대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. 친구가 저한테 야, 이게 카드가 에러가 난 건지 기계가 에러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한번 해보란 거예요. 근데 제가 에러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못 알아들어서 가만히 있었죠. 근데 저보다 먼저 온 멘토 언니가, 한국말 멘토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일단 못 알아들으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라고 해서 거기서 웃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. 그랬더니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. 야, 재밌냐? 좋냐? 막 이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. 완전 당황해가지고. 저는 그냥 북한에 있을 때 꿈이라면 그냥 말 자체로 밤에 잘 때 꾸는 꿈 그 정도를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꿈을 희망 뭐 이런 걸 쓰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는데 학교 와서 영어랑 좀 배우면서 아 뭔지 이제 저거 감이 오고 했어요. 처음에 현민아 네 꿈이 뭐니? 네. 당황했어요. 선생님 뭐 어젯밤 내가 무슨 꿈을 꿨냐고 이렇게. 네. 네. 북한에서는 그 꿈이라고 하진 않고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. 희망이 뭐냐? 네, 소망이 뭐냐 이런 식으로.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딱 친구가 야외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. 설레죠? 네. 뭐 하고 싶어요?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. 강금성군? 전 친구들하고 말을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. 말을 타본다고요? 네, 말 타봤으면 좋겠어요. 저 진짜 한국에 와서요. 말을 그렇게 타고 싶었거든요. 근데 기회가 안 되고 또 이래 여러모로 못 타봤는데 진짜 저 말을 타보고 싶어요.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목적지가 다른데. 전에 길 가라는 거예요? 저희 길. 저희 집까지 올 수 있는 거죠.